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비전에서 샬롬킴 용상 박사님의 책으로 몇 회에 걸쳐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는 앞에 첫째 페이지부터 한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했는데요. 157페이지에, 155페이지, 오늘도 비전이 세상을 주도한다. 사람들의 비전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나와 닮은 비전어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취했지만 너무나 위태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인류에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대한, 너무나 위태한. 그들의 비전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인간적, 사탄적 비전의 성취는 오히려 그들과 남들을 더 허무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사람은 하워드 로바드 휴즈 주니어인데요. 휴즈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너무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업가이고 영화감독이고 TWA 항공사를 운영하였고 라스베가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지만 세균 공포증과 진통제에 의존하고 공포증, 정신병 등으로 불행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체입니다. 많이 아시지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는데요.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루터교의 목사 아들로서 천재이자 또 작곡가이고 교수이고 24권의 저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초인사상 또 허무주의 이런 사상을 가졌는데요.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새로운 말을 하고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으로 신은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것이 자신의 영혼을 죽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말년에 매독, 두통, 공포, 사회적 냉소적 반응, 독심, 신경쇠약증, 치매 등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그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자신과 남들을 더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첨단 기업화가 바꾸는 세상. 한 사람의 비전의 삶이 자신과 그의 공동체와 인류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나오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은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원하십니까? 또 인생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아주 훌륭한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일을 하였는데요.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픽사, 토이스토리, 아이팟, 터치스크린,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최고의 것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부적절한 급료와 처우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감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췌장암으로 56세에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1975년도에 모든 가정의 컴퓨터를 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미래를 예측했는데요. 그의 미래의 예측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격 의료치료,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시티, 온라인 공동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측을 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빌 게이츠는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 아내와 만들었는데요. 요즘 조금 슬픈 소식은 두분 이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은 계속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분명 아주 위대한 일을 하여서 세상에
세상에 공동체와 인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가수가 바꾸는 세상. 비와이와 레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비와이는 아주 무명 시절부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시상식에서 제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낭송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뷰하이는 이 말씀을 언젠가는 시상대 앞에서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레나 마니아는요, 그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의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처음 볼때그 아이의 팔과 다리를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눈과 미소를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헌신적으로 잘 키웠는데요.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화가, 성가대 지휘자, 가수 등 보통 사람조차도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짧은 다리로 보통 사람보다 먼 곳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함께하는 사회와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독특하고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불가능한 사람이 바꾸는 세상.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전을 이룬다. 여기 스티브 하비가 나오는데요. 그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10살 때 선생님께서 꿈을 적으라는 거 했을 때 스티브는 꿈으로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집 식구 중에 TV에 나온 사람 있니? 우리 학교 학생 중에 TV에 나온 사람 있니? 이 동네 사람 중에 TV에 나온 사람 있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넌 절대로 TV에 나갈 수 없어. 세상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에게 엄청난 말을 하였군요. 선생님이라면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꿈과 비전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하여야지요. 그 흑인 동네에서 말더듬이로 있었던 스티브 하비는 복서, 정비공, 보험 판매원, 청소원, 우편 배달부, 홈리스, 실제로 많은 힘든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요. 그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어서 상상력은 이루어질 것의 예고편이기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비전에 근거한 꿈이 없다면 인생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이마 그보이는요, 1822년 미국 해방운동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1847년에 독립하여 세워진 나라가 라이베리아인데요. 여기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내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2만 명 이상을 학살한 반군 지도자 조슈아 밀턴 블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잔인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맞닥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해했고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축구공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내전 피해자를 돕는 사회복지사였던 레나 마리아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레이마 그보이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여자들을 모으라. 이렇게 꿈을 꾸고 깬 새벽 5시, 그는 친구와 멘토에게 말하고 나서 기도드리고 그 꿈을 모태로 기독 여성 평화 기원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여인들을 귀합하여 잔혹한 내전을 종식시킬 것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방문하여 배고픔과 강간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에 지쳤다라고 외쳤고, 반군 사령부 지도자를 찾아가서는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면서 모두 죽여버리면 도대체 누구를 해방시키겠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 다음 훌륭한 교육자도 있습니다.
이원설과 김충곤인데요. 제가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원설을 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이력서를 적었기 때문인데요. 미래 이력서에 박사취득, 조교수, 미국 교수, 한국학장 등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요. 이것을 실제 그 힘든 6.25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상황에서 다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또는 아니, 10년 먼저, 9년 먼저 이뤄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구는 알래스카 주립대 총장 후보이고 상원의원 후보까지 갔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힘썼다고 합니다. 김충훈이 죽기 직전까지 힘든 여러 큰 병에 걸렸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예수를 못 박아 너를 살렸는데 넌 22년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를 볼까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와 에드 실버소가 있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는 한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자살하기까지 우울증에도 심하게 빠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에게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 훈련을 시도하며 성공적으로 교회를 정착시키고 전 세계에 또 강의도 많이 나갈 때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정해진 곳에서 자고 겸손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다음 에드 실버소가 있습니다. 에드 실버소는 크리스천 기업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업하고 성공하였는데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을 통째로, 기업을 통째로, 그리고 도시를 통째로 바꾸기 위하여 개인, 사장, 시장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방식을 운영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재정과 분배도 의와 사랑의 방식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비전에서 내용은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